대관령 눈꽃축제는 직접 축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송촌 주변을 산책하면서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횡계교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눈썰매장과 먹을거리를 포함한 여러 체험존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주민들이 함께한 조각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눈조각 공원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눈썰매장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승마와 눈꽃마차 이용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입장권을 구매해서 매표소에서 발권을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이쁜데 다리 밑을 터널처럼 만들어놓은 게 좀 색달라요. 아이스 카페? 아이스 카페에서는 얼음 조각과 얼음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데 아이스 카페에서 산 음료나 컵라면을 진짜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지금 얼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엉덩이 시려워요. 눈으로 만든 미로도 있었는데 탈출하는데 은근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글루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너무 작아서 아쉬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대부분. 먹혔어. 대관령은 테이테스트에 박혀있어요. 축제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생각보다 없네요. 눈으로 만들어진 동굴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인공눈이라서 그런지 눈을 밟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푹푹 빠져. 조각공원 감상을 어느 정도 즐긴 것 같아요. 이제 송천 반대편에 있는 체험존으로 이동해 볼게요. 마차에 드리프트 솜씨가 죽이는데요. 가래떡이나 노가리, 고구마 같은 것들을 구워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뭘 좀 먹으러 들어왔는데 공연도 하고 어르신분들은 춤까지 추면서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팔기도 하고 튀김 같은 분식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파는 음식도 있었는데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가볍게 사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청결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관령 눈꽃축제 구경을 모두 마쳤는데요. 조각공원은 별도의 입장료가 있긴 했지만 공간도 꽤 넓고 주민들이 만든 작품도 구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장이 대관령 시내에 있어 접근이 편리하다는 점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2019년 대관령 눈꽃축제, 저는 한 번쯤 와보면 좋을 곳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